이게 뭐야? 무슨 교통사고 사진 같은데? 그래, 1994년 한아름 아버지 한민성과 백강훈의 가족 차량 사고 난 사진이야. 한아름네 아빠하고 강오빠네 부모님? 엄마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사진이니까 잘 받아. 그럼 예전 강오빠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 가해 차량이 한아름네 아빠란 소리야? 그렇다니까. 한아름 아버지 한민성이 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이 백강훈의 가족 차량을 들이받았지. 강호 부모님이 사망한 사건이야. 이거는 그 당시 이 신문 기사하고 사진. 네가 이걸 백강훈 없을 때 몰래 책상에 올려놓고 와. 오빠한테? 그래. 백강호가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인 게 한아름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더 이상 한아름하고 결혼 진행을 못 시키지. 믿어지지가 않아. 엄마, 정말 한아름 내 아버지가 강호 오빠네 엄마 아빠를 죽였어? 확실해? 아름이 아버지가 백강훈의 부모를 죽였다고?